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세 정책의 문제점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부자 감세 없다, 감세 정책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인식의 격차가 크다라는 느낌입니다. 요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연장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들 중에서는 세수결손, 역대급 세수결손 팩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적자 나고 올해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거 팩트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감세 정책과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현 정부 기조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데,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 그 화면들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지금 저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쭉 보신 게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가 45.8조 이 실제 큰 감소였는데, 윤석열 정부 저도 기재부 자료만 비교하더라도 81.7조 정도 감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세 규모가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감세에 대해서는 실제 조세정책의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감세 내용에 관한 것인데, 실제 세수효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상징세 감세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징세 감세의 포인트가 부자감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국민들이 다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부자감세가 아닙니까? 실제 부자감세지. 결국에 역동적 경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경리 민원창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수익과 GDP 성장률, 그 통상적으로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많은 부분이 이 비슷하게 가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서로 어긋나게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경상 성장률이 약 5%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데 장관께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국세 수입과 GDP 성장률 간의 괴리 때문에 저희가 세수 오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가 계속 어제도 의무지출이 불가피하다, 왜 그랬냐, 문재인 정부 탓했다는데, 실제 이게 오랜 과정 속에서의 이 누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 비율이 1% 올라갈 때마다 사회복지지출도 GDP 대비 1%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2040년도가 되면 OECD 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지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이라는 데서 부총리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세 정책을 하는 게 경제 활력이 있다, 활력을 만들 것이라고 지켜봐라라고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거죠? 그와 관련된 세원의 얘기는 복지지출과 관련돼서 저희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연금 개혁도 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예. 지금 말씀하신 세제에 관련된 건 장기적인 경기 대응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적절하냐 이런 거죠. 이 경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세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지적들은 저희들 아무리 봐도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세 정책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어제도 뭐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해서 이 나름 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런데 감세 정책을 하겠다 그러고 이러면은 이 과정에서의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을 한다면서도 감세 정책을 유지한다면 그게 모순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출의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 복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 부분은 경제 활력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조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계속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 활력이 있냐, 있을 것이다 기대. 해봐라라는 건데, 우리 안동 의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실제 뭐가 있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시 한번 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 지출 조정을 한다는, 지출 조정 좋습니다. 지출 좀 필요한데 그거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지출 조정 과정들을 그 저희가 이번에 세수 추계 이후에 이제 세수 결선 대응 과정에서도 비판하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회적 토론을 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 속에서
뭔가 이게 기조가 변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아 굳이 뭐 변할 필요가 아니 그러면 기조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조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증세를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조세 정책을 낡은 세제를 좀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력을 좀 돕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